아, 큐. 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지금 제가 어디에 있냐? 하평 휴게소에 있거든요. 저번 같은 경우에 제가 동물원에서 또 열심히 김해 아파트 귀신 잡았잖아요.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를 가볼 겁니다. 저도 지금 처음 가는 장소거든요. 그렇다면 바로 한번 오늘의 장소 떠나 봅시다. Let's go. 스키장에 왔습니다. 저번에 동물원에서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? 오늘은 제가 무려 스키장에 왔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 귀신 잡는 사람 저밖에 없을 듯?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? 보시면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보여주세요. 아니, 스키장이 원래 이런 분위기입니까, 여러분들? 내년에 스키 타실 일 있으면은 해장일에 맞춰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사람이 없어요. 거의 지금 약간 자유이용권 삘이야. 그냥 한번 타고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서 다 태고 계속 무한 루프 마냥 오지게 탈 겁니다. 스키장에서는 과연 어떤 귀신들이 또 잡힐지. 잠깐만, 이게 하얀 배경이니까. 아, 요번에 또 새롭게 그 저희 반으로 배정된 미호, 구미호 S급 잡힐 것 같거든요. 만화에서도 그 구미호 직접 나오잖아요. 각이다, 각이다. 그러면은 스키장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이거 보드 타는 법 좀 배워야겠는데요? 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. 여기 보면 좀 약간 고수 느낌 나시는데 스키장 몇 번 오셨어요? 저 많이 왔죠. 그래요? 네. 제가 아까 들었을 때 여기 한 번 오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. 왜냐면 또 이게 한 번만 타보면 고수들은 느낌이라는 걸 알거든요.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거 맞겠죠?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경사가 있습니다. 와, 이거 생각보다 경사 있는데? 보여드릴게요. 오오오 뭔데? 오호호호. 탈 줄 알긴 하네? 오, 선생님 좀 그래도 타보긴 타보셨네요? 아, 당연하지. 나만 믿으면 돼. 이제 착용부터 한번 해볼게요. 앉아, 앉아. 일단 앉아서요, 앉아서. 서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안 돼요. 자, 엉덩방아 찍으세요, 한번. 자, 아이쿠. 잘한다. 자, 그러고. 자, 이제 오른쪽부터 차근차근. 선생님, 이거 안 되는데? 정말. 발력을 끼고 뒤꿈치 딱 밀착하세요. 밀착. 됐어? 오케이. 자, 뭐 일어나 보세요. 나. 조심해야, 조심해야지. 자, 그러고 이 무게중심 뒤쪽에 주고. 잡았어요. 선생님, 선생님, 나 좀 잡았어요. 이거 맞아? 그래,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맞아? 어. 그러고 몸을 이쪽으로 틀어, 이쪽으로. 그렇지. 땀나. 뒤꿈치. 뒤로 뒤로 엉덩이 엉덩이 구부려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. 그렇게 넘어져야 돼. 그렇게. 잘했어, 잘했어. 아, 이 느낌. 뒤로. 와. 힘을 주체 못 하겠네. 와. 이 슬라이딩 하듯이 넘어져야 되네. 아, 근데 이거 봐. 그래야 더 나빠. 다시 해보자. 아. 양팔을 벌리고 양팔을 벌려. 멈출 때는 앞으로.
틀고 다시. 오케이. 앞으로 손 앞으로. 뒤로 뒤꿈치. 그렇지. 잘한다. 자. 스노우보드 처음 타봤는데 와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. 아 너무 빡센데? 이거 누나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갖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빨리 여기서 어떤 귀신이 잡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스키장에서 잡는 귀신입니다. 이거 지금 봄인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잡아봅시다. 일단 첫 번째 귀신 뭐가 나올까요? 렛츠고 빵! 확실히 근데 진짜 야외에서 잡으니까 약간 포켓몬 같은 느낌 나네. 아니 벨라야 오늘도 계약했다고 출석 리스트 애들끼리 딱 손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자 두 번째 귀신 오늘 구미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진짜. 아니 여기서 출석 리스트를 보니까 오히려 더 짜증나네요. 빠르게 다른 애들도 잡아봅시다. 자 과연 리프트에서는 어떤 거 잡힐지. 오! 각기! 야 확실히 여기에서 조금 느낌 있네. 하얀색이라서 좀 잘 어울립니다. 오케이 옐로우 후알만 그래. 도도도도도도도 아직 여기에서 잡으니까 너무 신기한데? 아 원정으로 잡는 맛 쏠쏠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S등급 한 마리만 떠주면 돼요 오늘. 제발. 아 이거 뭔가 스키장이라 그런지 흰색 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으면 기분 탓입니까 이거? 여기서 이제 구미호까지 딱 잡으면 아주 깔끔하게 끝판왕 찍는 건데 애매한데. 자 일단 B등급까지 나왔습니다. 아, 얘도 뭔가 흰색 옷을 입고 있긴 한데 아 계속 너무 아쉽네. 출석하는 친구들만 잔뜩 왔어요 새학기를 맞이해서. 이제 슬슬 해도 어두워지고 있고 이거 계획을 좀 바꿔야겠는데. S급은 아니더라도 또깅이라도 우리 지금 반으로 배정된 걸 조금 확실히 알면은 그저 그걸로 좀 만족할 것 같아요. 제발 이제 하나 나올 때 됐다. 야 어? 또 하나. 와 여기서 어떻게 S급이 나오긴 나왔네요. 여기가 터가 괜찮았나 보네. 어. 야 여기에서 만약에 고스트 X까지 나온다? 바로 철수합니다. 어 오늘 스키장 터 괜찮은 걸로 둥글 지울게요. 일로 와! 따따따따. 저 이제 그 부적도 무제한 들고 있기 때문에 코를 끼게 전혀 없거든요. 뚝 깝해버려. 오케이. 잠깐만 이거 약간 초심자의 행운을 조금 노려볼까요? 이거 너가 한번 눌러줄래? 이거 그거 누르면 돼. 오케이 오케이.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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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트 SS 도안 가나요? 초심자의 행운은 개뿔. 와 그래도 어찌됐든 여기서 S급 나오긴 나왔네요. 예. 아, 저는 솔직히 A급이나 뭐 B급 끼케야 A급? 하나 좀 나오고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꽤 수확을 얻긴 얻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포획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진짜 구미호 떠면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 각 잡히겠죠. 과연 마지막 친구 누굽니까? 저는 지금 누군지 몰라요.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. Nope. 자 오늘 이렇게 신명받던 고스트 헌터 스키장 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스키장이 다 폐장이 될 거예요. 어쨌든 뭐 스키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데 장소 있으니까 신명받던 고스트 헌터 색다르게 한번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
안녕. 야, 아니 앞으로 자빠져봐. 팍 일어나면서. 뭐야? 왜? 잘 안 돼.